시각 장애인이시면 휴대하고 계신 이어폰 최근 자 번호를 누르 전화번호를 누르세요. 카페에서 영상 편집하고 집에 왔고요. 집에 오는 길에 김밥 한 줄 포장해왔고요. 오늘 저녁은 김밥입니다. 이거 얼른 먹고 소름이랑 산책 갔다 오려고요. 제가 사랑하는 저희 동네 분식집 원조김밥입니다. 짜잔. 제가 올 초부터 대만을 한번 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카페 알바 그만두고 그 여름에 대만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애들이들이 대만 여행 추천도 되게 많이 해주고 했는데 대만에 사는 애들이가 여름에 대만 오면 안 된다고 진짜 죽는다고 말려가지고 대만 여행 꿈을 좀 접었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방콕을 갔다 왔단 말이죠. 대만은 다음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2월쯤에 대만을 가볼까 싶거든요. 지금 밥 먹으면서 대만 여행 영상 좀 보려고요. 월요일에 뿌염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수리를 제대로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톤도 정리되고 머리통도 많이 차분해졌어요. 눈썹도 같이 염색했거든요. 생눈썹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부리부리했던 그 인상이 귀신같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가는 거를 눈치를 채가지고 되게 낑낑거렸거든요. 얼른 먹고 나갔다 와야겠어요. 그래서 눈치를 좀 한국에서 2시간 40분 시차는 1시간 대만이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로수 우거진 거리를 걸으며 한적하게 산책하기 좋은데 37년에 지어졌고요. 1998년에 공장이 문을 닫은 뒤 2001년에 탈대 부적으로 등록됐어요. 2011년부터 문화공간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오래된 건축물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탈대 편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딴수의 예료 택시선 등 한두 시간 거리 금 소름이랑 갔다 올게요. 산책하다가 얘들이 만났습니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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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일주일 스케줄 정리를 해봤고요. 동네 카페에서 계속 편집을 했는데 공유 오피스? 그런 게 또 해운대에 하나 있길래 오늘은 거기서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름이랑 산책 좀 갔다가 밥 먹고 편집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동네 뒷산 올라왔습니다. 어제 수름이랑 산책하다가 바닷가에서 얘들이 만났거든요. 진짜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만났냐면 수름이가 길에서 강아지 보면 엄청 짖거든요. 맞은편에 강아지 한 마리가 보여가지고 그 해변에서 걷다가 딱 멈췄어요.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수름이한테 기다려 안 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얘들이가 있었던 거예요. 강아지랑 안 마주쳤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쳤을 건데 얘들이 앞에 이렇게 딱 멈춘 상황? 그래가지고 얘들이가 저랑 수름이를 못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딱 마주쳐서 인사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인사해줘서 너무 고마웠답니다. 오늘은 친구랑 유산소 하기로 해가지고 해운대 좀 걷다가 오려고요. 친구가 지금 저희 집 쪽으로 온다 해가지고 5분 있다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썼습니다. 이제 집에 가볼게요. 수육이 덜 익었네요. 조금 더 삶아야겠어요. 오늘 저녁은 1시간 동안 삶은 수육이고요. 햇반이랑 새우젓이랑 땡초다대기 그리고 된장.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어보려고요. 8시에 브이로그 업로드 예약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영상이 공개가 되고요. 오늘의 밥 친구는 청소광. 요게 또 재밌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밥 친구로 청소광 브라이언을 섭외해봤고요. 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저도 헬스하고 컨셉하고 운동 많이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들 나 그런 욕 하는 거 알겠다. 우리 집 오면 기절하시겠다. 연아 알고. 힘든 일상가. 이러면서 막 하면서 놀아가는 거 있잖아. 노래 부르고 싶은데 나가는 게 좀 귀찮단 말이죠. 유튜브 노래방으로 한 곡 뽑아보려고요. 좀 좋겠어. 내가 만날 거 같던 놈들에게 소금이랑 산책 다녀오려고요. 저희 다녀올게요. 술은 워드팩 엄청 오랜만에 발랐어요. 저는 워드팩 했을 때 좀 화한 느낌? 그 시원한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TV 좀 보다가 자려고요. 바라 클라바 게시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안 추워가지고 좀 머쓱하네요. 바다 색깔 미쳤다. 수루 좀 신났어?
주름이랑 산책하고 집에 왔습니다. 바라클라바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머리가 많이 짓눌렸는데 흐린 눈 해주세요. 해운대 산책하고 왔는데 바닷가 말고는 바람 한 점 없이 날이 너무 따시고 좋은 거예요. 점심 얼른 챙겨 먹고 해리단길 구경하러 갔다 오려고요. 머리가 소가할고 지나간 것 같네요. 점심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갑친구는 인터넷 뉴스. 오늘 점심은 수육이고요. 어제 먹고 남은 수육, 대파 왔습니다. 먹고 남은 수육이어가지고 좀 맛대가리 없어 보여가지고 따로 찍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어둡지? 아 진짜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제가 앞머리를 길렀을 때는 앞머리 너무 자르고 싶고 앞머리 자르면 또 다시 막 길러서 까고 싶고 제가 앞머리 잘라놨잖아요. 요새는 또 다시 기르고 싶고 마음이 와리가리합니다. 기초까지 마무리했고요. 화장을 살살 해볼게요. 아, 선크림 깜빡했어요.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다고 해가지고 찍어 바르고 피부 화장 끝! 눈 화장 해볼게요. 제가 팔레트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선물 받은 거나 뭐 제가 사거나 해가지고 써봤는데 저한테는 이거만 한 게 없어요. 돌고 돌아 다시 에스쁘아 누드무드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그냥 제일 딱 맞는 팔레트 그냥 딱 내 거. 본인이 가을 웜이다 하시면은 누드무드 하세요. 저는 조금이라도 붉은기가 이렇게 눈두덩이에 올라가면은 눈이 너무 부어 보이더라고요. 음영만 진짜 살짝 넣는 편이거든요. 진하게 하면은 눈 다 파묻혀가지고 화장하기 좀 애매한 눈이 살살 들어가야 돼요. 딱 요 정도. 볼터치 절대 못 잊죠. 볼터치 안 하면은 너무 허전해. 눈 거의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블러셔를 칠해줍니다. 심하게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앞머리 내려져 있어서 눈썹은 안 할 거고요. 마스카라만 살짝 할게요. 맨날 얘기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것 같은데 뷰러를 좀 빡세게 한 편이에요. 쌍꺼풀이 힘이 없어가지고 속눈썹을 엄청 찍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눈이 조금 또렷해지거든요. 마스카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점이 있잖아요. 파데 바르면서 많이 옅어졌거든요. 이거를 마스카라로 찍어가지고 점까지 찍었고요. 이제 입술 바르면 끝이거든요. 립은 코스놀이 워터블러리 틴트 오브마틴입니다. 질감이나 발색이나 가을 겨울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서브웨이입니다. 에그 말고요. 청소강 브라이언 보면서 먹을 겁니다. 너무 다 보인다. 이게 리빙 헬이에요. 사는 지옥. 오 마이 갓.